자, 먼저 틀린 것들 풀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래서 the president is trying to more than Forty thousand. 그렇죠. 40,000이죠. 40,000. New jobs죠. 40,000. 얘는 40,000라. 40 곱하기 1000이니까 40은 40고 1000은 1000이죠. 40,000 new jobs.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다. Reduce예요, shock예요, work예요, create예요. Creat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 present is trying. 뭐또몇 소리 여기까지? 그 대통령은 시도했다. 오케이. 자, try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try의 뜻은 뭐 하다고, 시도하다고 또 뭐? 노력하다. 전에 리더스 뱅크에서 어떨 때 시도하다가 되고 어떨 때 노력하다가 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try 뒤에 doing이 오면 시도하다. 시도하다는 시험 삼아 해보다 이 뜻이죠. 시험 삼아 해보다. try 뒤에 to do가 오면 try의 뜻이 뭐가 된다? 노력하다, 애쓰다가 된다 했습니다. try 뒤에 doing의 형태. 그러니까 doing도 동명사, 어쨌든 try의 목적으로서 모도 올수 있고, 동명사가 올수 있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도 올수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둘다올수 있다. want와는 다르단 말입니다. want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할때 뒤에 뭐가 와요? want to do 밖에 안 되고, enjoy는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할때 enjoy doing 밖에 안 되죠. 그쵸? 뭐 특별한 것만 좋아하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like는 둘다 된다 했죠. to do도 되고 doing 된다 했어. 그러면 try하고 like하고 비슷한 점은 둘다 된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try의 뜻이, like의 뜻은 to do가 오던 doing이 오던, 그래서 I like swimming이나 I like to swim이나 전부 다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지. like의 뜻이 달라지지 않죠. 근데 try는 뒤에 doing이 오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고, try 뒤에 to do가 오면 to do 하는 것을 애쓰다, 노력하다니까. 여기서는 try의 뜻이 뭐겠어요, 그러면? 노력하다 뒤, 저, 선생님, ing잖아요. try 뒤에 to do가 왔다고. 됐습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둘 중에 뭐예요? 이거 ing니까. 그렇죠. 노력하는 중인 거죠. 대통령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To create more than 40,000 new jobs. 그러니까 4만 개의 새로운 직장을, more than의 뜻은 뭐뭐 이상입니다. 뭐뭐 이상. 그래서 뭐랑 같은 뜻이다? over하고 같은 뜻이죠. 4만 개 이상의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를 높이려고? 뭐를 높이려고? 그렇죠. 이런 걸뭐 취업률이라고 그러죠. 취업률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4만 개의 새로운 more than 40,000 new jobs를 create해서 reduce 뭐하다? 줄이다죠. 쇼크는, 그렇죠, 충격을 주다. 그러니까 얘가 쇼크가 충격을 주다니까, 충격적인은 쇼킹이죠. 쇼킹 뉴스를 듣고 I am shocked 되는 거죠. 얘가 뭐뭐 하다니까 쇼킹은 충격을 주는 이고, 그 다음에 ED형은 shocked는 충격을 받은 이겠죠. 그럼 reducing은 뭐야? reducing 줄이는이죠. 줄이는 reduced는 아니죠. 줄어든이죠. 줄어든. 이해가 잘안 되나요? 아니요, 아니다. work는 일하다죠. 그럼 working은 일하는. 일하는, worked는
작업이 되어진, 일을 하는 걸 당한, create 만들다죠? 네. 그러면 creating은 만드는 created는 만들어진이 되는 거죠. ing형과 ed형 형용사가 뭐가 다른지 얘기했습니다. ing형은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create가 만들다니까 creating은 만드는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ed형 형용사는 입장 맡긴 어떤 시니까 얘가 만들다니까 얘가 만들어진이죠. reduce가 줄이다니까 reducing은 줄이는, reduce든 줄어든. shock가 충격을 주다니까 shocking은 충격을 주는, shock든 충격을 받은.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첫 번째 문장은 The President is trying, 애쓰고 있는 중이야. To create more than 40,000 new jobs. 4만 개 이상의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다.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How did you know that? 일단 뭐 뜻이 How did you know that? 너는 그것을 아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게 됐냐 이 말이죠. 알게 된 방법을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How? 너는 그것을 알게 됐니? Did you know that? 어떻게 알게 됐냐? 됐습니까? 알게 된 뭐 묻기? 이유. 방법 묻기죠. 이유가 아니고 why가 아니고 how죠. 어떻게 알게 됐니? 그 다음에 it seems like. 자, seem like는 뭐 뜻이에요? seem like. 뭐처럼 보이다죠. 뭐하고 같은 뜻이에요? Looks like. Looks like하고 같은 거죠, 여기서. 맞습니까? 그러면, it seems like는 뭐뭐인 듯 보인다. 됐습니까? 네. You. 뭐? You. My mind. 뭐 한 거, 니가 뭐 한 것처럼 보인다. 읽은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It seems like you read my mind. 어떻게 알았어? It seems like you read my mind.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오늘, 카레 먹고 싶지? 막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 나 먹고 싶었는데. 내 마음 읽었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명령풀이. Give food. 뭐 한답니까? 음식을 준다. To a person or an animal. 누구한테?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람이나 동물에게 음식을 주면 그건 당연히? Feed. Feed겠죠. 그러면 use는? 사용하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그러면 used는? 사용된. 그렇지. 사용된이죠. shut, 뭐 하다? 닫다. 그러면 shut의 3단 변신? shut. 그렇죠. 뭐? 뭐? 그렇죠. shut이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녀석인 shut의 뜻은? 닫힌이고, shutting은? 닫고 있는, 닫는, 닫아주는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feed는 밥 주다고, swallow는 뭐예요? swallow. 그렇죠. 동사로서는 삼키다고, 명사로서는 잘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고? shallow는 뭔 뜻이야? 얕은. 오, 잘 알고 있네요. 얘는 얕은이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뭐 같이 머릿속에 넣어놓지 마세요. 됐습니까? shallow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deep. 그렇죠. deep sea. fish 할 때 나왔죠. 얘는 깊은.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단어를 공부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person who keeps something and takes care of it 하고 있는데요. 이 who는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후는 누구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아무 뜻도 없고 뒤에 뭐뭐 하다란 말을 뭐로 만들어주는, 뭐뭐 하는으로 바꿔주는, 이걸 좀 이따 관계대명사 이러면서 뭐 좀 어려운 말로 배우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keeps니까 keep 하던데 얘 만나는 말에 keep 하는이 됐단 말이에요. keep 해주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akes care of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돌보다. 그렇죠. 이거 돌보다죠. 돌보다. 됐습니까? 그러면 a person, 일단 사람인데 so something을 뭐 하거나 something을 keep하거나 keep해주고 또 그것을 뭐 해줍니까?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뭔가를 keep하고 있으면서 이 it은 something 대신 맞습니다. takes care of it 할 때 it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keep해두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럼 당연히 뭐겠어? owner. owner 뜻이 뭐길래? 주인.
주인은 뭔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뭐 합니까? 관리를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고요. 위치는 마녀죠. 마녀의 영영풀이는 a woman who has some kind of magical power and rides on a broom 하면 되겠죠. 브룸이 뭐예요? 브룸. Rides on a broom. Rise 안 돼. Ride 안 돼. 무엇을? 어, 브룸을 ride 안 돼. 그렇죠. 브룸은 뭐겠어? 빗자루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dult는 성인 어른이죠. 반대말은 child. child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nventor는 발명가죠. 발명가의 영영풀이는 a person who create something new 하면 되겠죠. 새로운 뭔가를 create, makes 하는 사람이 inventor겠죠. a person who creates something new. 오케이, 그 다음에 adult의 영영풀이는 a person who has grown up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다 자란 사람을 adult라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that도 곧 배우게 될, 여러분들 배운 that은 손가락질하는 that 제일 먼저 배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만드는 that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배우게 될 거냐, 이 that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you do often or regularly. regularly의 뜻은 뭐예요? 규칙적으로죠. something that you do often or regularly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네가 자주 하거나 또는 규칙적으로 하다죠. 근데 that이 무슨 시 만들어 준다 했으니까 어떤 시 만들어주는 관계사라고 하는 대시라 했으니까 네가 자주 또는 규칙적으로 하는 어떤 것을 보고는 습관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네. 네가 자주 또는 규칙적으로 하는 뭔가는 습관이죠. 습관, habit. 존은 아가리고 이미지는 상, 이미진이고요. 아니 이미진이고 상상하다. 이미지는 상상이죠. 아니 뭐야 그 뭐야 모습이죠. 모습. 상, 꼬라지. 팩트는 사실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다음 미출신 부분의 쓰임이 다른 하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중2, 중3까지 자주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뭐야? 투두죠. 투하다죠. 투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를 구분하란 말이야? 투 부정사의 용법 쓰임을 구분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1, 2, 3, 4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you should exercise to stay healthy. 뭔 소리야? 너는 운동해야만 한다. 건강하게 그렇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뭡니까?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should I exercise? 그렇죠. Why should I exercise? 내가 운동 왜 해야 돼요? 그랬더니 to stay healthy 하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Stay의 원래 뜻은 뭔데? 머물단데 stay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healthy가 건강한 이라는 형용사니까 stay healthy 하면 건강을 유지하다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는 운동해야만 돼. 그 다음 turn off the light to save energy. 오케이. 이건 뭔 소리야? 불을 꺼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명령문이니까 불 꺼라 이랬죠. 불 꺼라 해놓고 to save energy 뭐 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와도 똑같아.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 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to save the energ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The light. 왜 불 꺼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뭐 하기 위하여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people in need가 뭐야? People in need. 사람들은 필요로 한다. 오케이. 너 need가 동사인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렇죠. 공격에 처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people in need. 그럼 people in danger는 뭐야? People in danger. 위험한. 그렇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위험한. 위험에 빠진 사람들, people in danger. 위험에 빠진 사람들, people in need. 필요한 게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죠? People in sleep. A person in sleep. Person in sleep 한 뭐예요? 잠에 빠진 사람. 그렇죠.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eople in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need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필요한 게 있는 사람들. 우리말로 쉽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my dream is to help people in need 하면 이건 뭔 소리겠어? 내 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뭐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to help people in nee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dream? 그렇죠. What is your dream이죠. What is your dream? 네 꿈 뭐야? My dream is to help people in need. 내 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됐습니까? 뭐 자원봉사자나 뭐 자선활동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Sally went to the US to study music. 누가 뭐 했답니까? Sally는 US에 갔다 왔었다. 그냥 간 것 같은데? 미국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 갔다. To study music.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아, 그러면 to study music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음악 공부하기 위하여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Sally go to the US? 그렇죠. Why did Sally go to the US? 왜 미국 갔니? 라고 물었더니 to study music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래서 1, 2, 4는 무슨 적용법이라고 하고 그렇죠. When, where, how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적이고 그 다음에 My dream is to help people in need는 무슨 적용법?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참 배우고 있는 그거죠. 그렇습니까? 내 꿈은 people in need를 help 해주는 것이야. 그러면 이 중에 1, 2, 3, 4 중에서 to do의 형태 대신 doing의 형태도 쓸 수 있는 건 몇 번? 3번. 그렇죠. 3번이죠. To help 대신에 뭘 써도 helping. helping을 써도 helping도 돕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o help일 때는 to 부정사의 무슨 형용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helping이 왔을 땐 둘 중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뭐라고 한다? 돕 명사. 돕는 중이니 아니요. 내 꿈이 돕고 있을 수는 없죠. 내 꿈은 돕는 것이라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고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3번이고요. 6번 다들 맞으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이번에는 ing죠. 1번이냐 2번이죠.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죠. 1번. James is swimming with his friends. James는? 수영하는 중이다. 그렇죠. 는 중이죠. 는 중. 2번이라고 할게요. 이걸. 뭐뭐 하는 중인. 그럼 뭐뭐 하는 중인일 때 이걸 정식 학교 정식 명칭은 뭐라 그러고? 그렇죠. 현재 분사라고 하죠. 너 좀 비켜줄래? 어? 너도 좀 비켜줄래? 현재 분사란 얘기는 뭐뭐 하는 중인이란 얘기고 이러한 시제를 보고 언제 무슨 형이라 그래? 그렇죠.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형이 와서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시제를 보고 뭐라 한다? 현재 진행형 현재 분.. 아 미안 그렇죠. 현재 분사라고 쓰겠네.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하죠. 제임스는 친구들과 함께 수영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My hobby is listening to pop music. 이건 뭔 소리야? 내 취미는 듣는 것이다. 그래서 뭐? 뭐뭐하? 는 것. 일대 학교 명칭은 뭐라 그래요? 동명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내 취미가 팝음악을 듣고 있을 수 없죠. 됐습니까? 내 취미가 듣고 있는 중이야. 듣는 것이야. 내 취미는 듣는 것. 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것. 그 다음에 3번. John enjoys playing the cello in his free time. John이 뭐 한답니까? 즐긴다. 뭘 즐긴답니까? 첼로 연주하는 것을.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죠. 뭐뭐 하는 것. 언제? 늦지
그렇죠. 그의 여가 시간에 playing the cello 하는 것을 즐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enjoy는 누구처럼? Like. 아니죠. enjoy처럼이죠. 인조이처럼. 그렇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shaking one's hand means yes in some countries. 오케이. shake의 뜻은 뭐예요? 흔들다. 그러면 shaking one's head means 뭔 소리예요? 자신의 머리를 쓴 의미한다.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 의미한대요. 무엇을 의미한답니까? yes를 의미한답니다. 어디에서? 몇몇의 그렇죠. 어떤 나라에서는, in some countries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shaking one's head 하는 것이 뭐를? yes를 뭐 한다? means 한다. 그러니까 이게 yes가 아니고, 이게 예수인 나라도 있다는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여기, shaking one's head는 어떤 사람의 누군가의 머리를 흔드는 것이죠. 뭐뭐하? 는 것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 한다? 동명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1, 2, 3, 4 중에서, to do를 해도 되는 거 골라주세요. to do를 해도 되는 거. 이건 조금 어려울걸? ing 대신에 to do의 형태를 해도 되는 거 1번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네. 그렇죠. to do가 뭐뭐 하는 중이란 얘기를 할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얘는 to do의 형태로 할 수가 없고. 없어요. 그다음 my hobby is to listen to pop music 됩니까? 네. 되죠. 얘는 to do의 형태로 할수 있죠. 왜?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 용법 있으니까. my hobby is to listen to pop music. 내 취미는 listen to pop music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 플레잉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첼로 연주하는 것이니까 투두의 형태로 할수 있죠? 아니요. 왜안 됩니까? 엔조이라. 그렇죠. 만약에 존 뭐였다면 존 라이크스였다면 라이크는 투두가 오든 두잉이 오든 상관없죠. 뭐뭐 하는 것자리에.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하는 것인데 플레잉 더 첼로도 첼로 연주하는 것이고 투 플레이 더 첼로도 연주하는 것이야. 그럼 의미상으로는 여기에 to play the cello 해도 될것 같아. 근데 enjoy가 이 뒤에 to play the cello가 오면 얘기하죠. enjoy가 뭐라 그래? 난너 싫어. 이러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to shake 됩니까? 되죠. 왜 됩니까? 누군가의 머리를 흔드는 것 하면 되니까. shaking one's head도 머리 흔드는 것이고, to shake one's head도 머리 흔드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냄새를 맡아 놓는 겁니다. 이제 2학년 딱 시험 시작되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기. 그래서 일단 뭐 한다면?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하다면 누구는? 너는 뭐 무엇을? 멈출 영화 보는 영화 보는 것을이란 말이 생략됐죠. 영화 보는 것을 뭐할 수가 없다?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시제?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 오케이. 여기에 만약이란 말 넣을 수 있나요? 만약 네가 이런 말 넣어도 되겠죠. 만약 네가 일단 그 영화 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일단 누가 뭐뭐 하면이란 말을 만들 때 쓰는 게 규현아 뭐지? 어? 일단 네가 시작한다면 이거부터 만들면 되겠죠. 일단 네가 시작한다면 once you start. 일단 네가 시작한다면이죠. 일단 네가 시작한다면 뭐 하는 것을 to the movie. Once you start, 만약 네가 시작한다면 무엇을요? To watch the movie 하는 것을. 여기까지가 일단 당신이 영화를 보기 시작한다면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너는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하면 되겠죠. 너는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You won't be able to stop. 스탑 뒤에 생략된 말은 계시겠죠. You won't be able to stop. Once you start to watch the movie, you won't be able to stop. 제가 인정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언제 있을 일이야? 언제 영화 보기 시작해요? 미래. 그렇죠. 미래인데 그렇다면 여기 잘못됐죠. Once you start 해야 되겠죠. 왜? 오케이. 얘들아, 라면 좀 끓여 먹자.
그렇죠? 무슨 라면 사 먹을까? 아, 뭐더라? 어? 마냥 라면 먹을까 우리? 아. 마냥 라면. 어, 나는 너는 딴 거 먹어. 난 마냥 라면 먹을 거야. 그래서 졸려 죽겠죠, 그렇죠? 그니까 마냥 라면에 보르장머리 없이 뭐 넣지 말라고? 윌 넣지 말라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말은 그 일이 언제 있을 일일지라도 미래에 할 일일지라도 절대로 윌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선생님 여기는 왜 윌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 됐습니까? 네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이 부분 보면 뭐 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죠.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want, can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will not, can을 못 쓰기 때문에 얘랑 같은 뜻인 be able to를 쓴단 말이죠. won't be able to. 미래에 못할 거다 라는 얘기 할 때 won't be able to 라는 형태를 쓴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지. 야, 이거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희가 강력한 모기에서 모재할 때는 찾아봐도 돼. 어? 너희 강력한 모기가 있잖아. 뭐 선생님 학창 시절에 이만한 거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지? 필요 없잖아. 어? 뭘로 찾아는데 포도를 찾아봐. 어? 얘는 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떠. 이렇게 한 다음에 제 시험 치는 친구들은 치고 있나요? 다 쳤나요? 이거부터 하고 있었죠? 선풍기도 꺼야 되나요, 이제? 아니요. 켜요. 이게 어디가? 이제 뭐 더운 사람 있어요, 혹시? 내가 제일 춥게 입고 있네. 규현이하고 나하고. 우리는 그렇죠, 건강하니까. 열이 많아서. 비실비실한 것들. 벌써 후드 입고 말이야. 겨울에 어떡하려고? 겨울에는 죽어야죠. 이거 너무 심한데? 극단적인 거.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계속해서 풀이 할 차례죠. 네? 뉴스뱅크 오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 이거 뉴스뱅크 먼저 하면 싫어요. 책을 왔다 갔다 좀 해도 순서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일단 기본적인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뭐라고? 비교죠. 비교. 비교는 둘로 나뉩니다. 누구 사이의 비교와 둘 사이의 비교와 그다음에 셋 이상에서의 비교로 나뉘고, 둘 사이에서 비교하는 방법은 다시 두 개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A가 B만큼 어떠어떠하다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무슨급 비교와 원급 비교와 A가 B보다 더 어떤 어찌 뭐뭐 한다 라고 얘기하는 비교급 더니까 이렇게 둘로 나뉘고, 그 다음에 셋 이상에서는 우리가 셋 이상 비교하면 그 중에 최고가 있죠. 그래서 A가 첫 번째 뭐가 있고 첫 번째 뭐뭐 들 중에서
와,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어떻다? 가장 어떻다? 라고 하는 무슨 급 비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가 아직 좀 어떻게 하면 비교급, 어떻게 하면 더 어떻다, 또는 더 어떻게를 만드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어떻다, 가장 어떻게를 잘 모르니까 그걸 먼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늙은 old, 더 늙은 older, 가장 늙은 oldest, 가장 기본 규칙이죠. 그래서 ER과 EST에서 더 어떤, 가장 어떤, 이걸 비교급, 최상급. 그 다음에 안전한 safe, 더 안전한 safer, 가장 안전한 safest. 자, 이번에 규칙은 뭐로 끝난 경우, 원급이 E로 끝난 경우에 이렇게 R이나 ST, E가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거운 heavy, 더 무거운 heavier, I, E, R, 가장 무거운 heaviest. 그래서 이번에는 뭐 플러스 Y, I, 자음 플러스 Y일 경우에 Y를 I, E, R, I, E, S, T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귀여운 cute, 더 귀여운 cuter, T를 한번 더 쓰나요? 아니요. 아니죠. 안 속네. 아쉽다. 됐습니까? 큐털. 가장 귀여운 큐티스트. 저 4번하고 같은 규칙 나온 적 있나요? 네. 2번이죠. 네. 됐습니까? E로 끝나는 경우에 그냥 R과 EST를 붙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뚱뚱한 fat. 더 뚱뚱한 fatter. 어떻게 쓰지? 그렇죠. T 한 번 더 써야죠. 가장 뚱뚱한 fattest. 오케이. 이번에는 단모단자죠. 단모단자인 경우에 한 번 더 쓰고 ER이나 EST를 쓴다라는 거. Fat, fatter, fattes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긴 fat한 사람은 하나도 없네. 대단한데? 오케이. 그 다음에 따뜻한 warm. 더 따뜻한 warmer. 가장 따뜻한 warmest. 그러면 6번 규칙은 나온 적 있나요? 네. 오케이. 누구하고 같죠? 1번. 그렇죠. 1번하고 똑같죠. 1번, 6번 똑같이 됐죠. 네. 2번, 4번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위험한 dangerous. 더 위험한 more dangerous. more 단계로우스. 네, 미안. 가장 위험한 most dangerous. 오케이. 그래서 7번 규칙 나온 적 있나요? 아니요. 없죠. 이건 규칙은 뭐 OUS로 끝나는 경우 뭐 얘 한다라고 하는 거죠. OUS로 끝나거나 뭐로 끝나거나 뭐 3음절 이상이거나 애가 생긴 게 좀 복잡하게 생겼으면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화창한 sunny. 더 화창한 sunnier. 오케이. S-U-N-N I, E, R. 가장 화창한 sunniest. 그래서 8번 규칙 나온 적 있나요? 네. 몇 번입니까? 2번. 그렇죠. 2번, 4번, 8번이죠. 2, 4, 8. heavy, 그 다음에 safe, 아니, heavy. 네? 네? 3, 8이요? 그냥 3, 8이죠, 3, 8. 왜, 2가 왜 나왔지? 3번하고 8번하고 같죠. 누가 지금 나한테. 요렇게 된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자음 플러스 Y라서 이렇게 Y를 I로 고친 다음에 한다. 그 다음에 축축한 wet. 더 축축한 wetter. T 두 번이죠. 가장 축축한 wettest. wet, wetter, wettest. 그래서 얘는 몇 번 규칙? 5번하고 겹치죠. wet, better, fattest, wet, wetter, wettest. 그 다음에 비싼 expensive. 더 비싼 more expensive. 가장 비싼 most expensive. 그래서 얘는 7번하고 같죠. more dangerous, most dangerous, more expensive, most expensive.
다음에 키 큰? tall. 더키 큰? taller. taller. 가장 키가 큰? tallest. tallest. 그래서 얘는 1번하고 6번하고 11번이죠. 1번, 6번, 11번. Older, older, oldest, 그 다음에 warm, warmer, warmest, tall, taller, tallest. 가장 기본 규칙인 ER, EST 하기. 그 다음 맛있는? Delicious. Delicious. 더 맛있는? More delicious. More delicious. 그 다음 가장 맛있는? Most delicious. Delicious. 그래서 얘는 뭐, 뭐 몇 번이지? 뭐 7번, 10번, 12번이네요. 12번. 이렇게 되었네요. 네, 계속해서 관로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알맞은 걸 고르고 우리말로 뭔 소리 하는지를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읽은 다음에 헤이 김다솔. My sister is wiser than me. 그래서 왼쪽이다. 뭔 소리다? 내 여자 형제는 나보다 현명하다. 헤이 정말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현명한 wise고요. 이 경우에는 뭐로 끝났기 때문에 e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r이나 st만 바로 붙여주면 되는 그 규칙이죠. 위에서 safe 할 때 만나봤던 그 규칙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동이. Jack is smarter than Tom. 오케이.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뭔 소리고? 그렇죠. 잭은 텀보다 더 똑똑하다 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1번, 2번 다 무슨 급 비교? 비교급 비교죠. 그렇죠. 더 어떻다고 얘기하고 특징은 뭐가 보인다? 누구누구 보다 라는 뜻의 댄이 보이죠. 제발 이 댄하고 헷갈리지 좀 마세요. 됐습니까? 이거는 뭐 그때 그런 다음 만약 그렇다면이죠. 그때 댄이고요. 뭐가 보다는 댄이라는 거. 다음 계속해 초이. 러시안. 오케이, easier죠. English is 왼쪽 easier than Russia. 그래서 뜻은 그렇죠. 더란 말 꼭 넣어주세요. 비교급 할 때는 우리가 약속입니다. 비교급 해석할 때는 뭐 더 어떻다라는 말. 영어가 러시아보다 더 쉽다. 자, easy 같은 경우에는 y로 끝나는 경우죠. 네. heavy에서 만나봤습니다. heavy, heavier, heaviest, easy, easier, easiest. 오케이, 여기서는 뭐뭐보다 라는 뜻의 뭐뭐보다 가장 쉬워, 뭐뭐보다 더 쉬워. 뭐뭐보다 더 쉬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상급이 올 수가 없고 비교급이 와야죠. 러시아어보다 영어가 더 쉽다. 그다음 계속해서 답인. Today is hotter than yesterday.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이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 그렇죠.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앞에서 fat에서 만나봤던 그 규칙이죠. 네.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서 fat, fatter, fattest, hot, hotter, hottest.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쓰고 해주는 표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규현. I run faster than my brother. 뜻은 뭐고? 더 빠르게 달린다. 이 뜻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의 남자 형제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 그래서 가장 기본 규칙이죠. 얘는 좀 fast에다가 er이나 est 붙이는 규칙이었고. 그럼 계속해서 초이. Most 그렇죠. 더가 보이죠. 네. 최상급은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한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한 단어를 좋아하는 뭘 쓴다. 더를 씁니다. 최상급 앞에는 더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Is the most interesting boy in our class. 그래서 그가 가장 어떤 머시메다? 재미있는 머시메다. 자, 이거는 이번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5번까지는 계속 비교급이 비교였는데 이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최상급 비교. 그렇죠. 최상급 비교의 특징은 가장 어떻다고 해놓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누구누구 들 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in our class는 누구누구 들 중에서 가장 재밌는 거야? 어디 어디에서 가장 재밌는 거야?
아니죠. 어디 어디에서 어디에서 우리 반에서도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전치사 뭘 쓴다? in을 씁니다.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의 특징은 in이나 또는 of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in이나 of가 붙어 있어서 in이 왔을 때는 어디 어디에서 가장 좋다. of가 왔을 때는 of my friends 하면 뭔 뜻이겠어? of my friends. 그렇죠. 내 친구들 중에서 of 뒤에 복수명사 와서 누구누구들 중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He is the most interesting boy of my friends. 그럼 가장 재미있는 녀석이야. of my friends가 뭔 뜻이라고? 내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of 뒤에는 무슨 명사가 온다? 복수명사가 옵니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최상급 표현할 때 또 설명하겠지만 미리미리 예방접종 중. 있습니까? 우리 반에서 가장 큰은 우리 반에서 어디에서 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서 제일 재밌니? 우리 반에서 제일 재밌어. 그 다음에 my mother is the most가 아니고 is the nicest person in the world.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맨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말 안 해. 이 말 한다면 뭐라 그래요? 엄마? 만 엄마 뭐죠? 그렇습니까? My mother is the nicest person in the world. 안 합니까? 해봐도 소용없나요? 네. 일단 이 말을 하고 나면 엄마가 그러죠. 가시나 이게 이 미시마 이게 또 뭐 달랐고? My mom, my mother is the nicest person in the world.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이게 미쳤나?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못생긴, ugly, 더 못생긴, uglier. 특징은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r을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동의하고 나하고 uglier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볼까? 그렇죠? You are uglier than me. 오케이. 아, 너무 빠른데? 계속해서 2번 어려운. difficult, 더 어려운, more difficult, 가장 어려운, most difficul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애가 생긴 게 좀 복잡하게 생기니까 more나 most를 붙이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wider, widest인데 wider의 뜻이 뭡니까? 더 넓은이죠, 더 넓은. 그러면 그냥 넓은은 뭐다? wider. 특징은 e로 끝나는 거죠. wide, wider, widest, 넓은, 더 넓은, 가장 넓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slowly, 어찌? 느리게. 그럼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r 하면 선생님한테 딱 맞게 딱 좋죠? 네. 그래서 뭐 얘는 뭐다? slowly. 됐습니까? 가장 느리게 most slowly.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slowlier, 뭐 slowest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보면 얘를 틀렸던 사람들은 얘를 다시 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씨인데 어찌 씨인데 뭐 붙어 있으면 ly 붙어 있으면 y를 i로 고친 다음에 er 하고 이러지 마세요. easily, more easily, most easily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slowly, more slowly, most slowly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ly 붙은 어찌 씨는 ier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 불규칙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픈 ill. 그래서 더 아픈 worse. 가장 아픈 wor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풀기 싫은데. 왜요? 2번 풀기 싫고 몇 번 풀고 싶을 것 같아? 3번. 3번 풀고 싶을 것 같다? 아. 그것도 괜찮고. 3번 푸는 것도 괜찮고.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건 4번이겠지. 그렇죠. 4번 풀고 나서는 몇 번 풀고 싶을까? 7번. 그렇죠. 7번 풀고 싶겠죠. 1, 4, 7을 네. 같이 풀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badly, worse, worst고. 그 다음에 bad, worse, worst니까. 그러니까 1은 아픈이에요. 아픈. 근데 더 worse가 무슨 뜻도 있고 더 아픈, worst, 뭐, 가장 위중한 하면 되겠죠. 가장 위중한, 가장 곧 죽을 것 같은. 그 다음에 badly는, badly는 뭔 뜻이에요? 심하게죠. 심하게란 뜻도 있고, 나쁘게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나쁘게는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심하게란 뜻도 있다는 거. 또, the wind is blowing badly.
바람이 불고 있는 중인데 나쁘게 불고 있는 중이야? 심하게 불고 있는 중이야? 심하게. 그래서 그 배드가 심하게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럼 일단 배드가 심하게일 때는 worse의 뜻은 더 심하게. 더 나쁘게도 되지만 가장 심하게. 이런 뜻도 있다. 지금 worse의 뜻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worse의 뜻이 더 아픔도 되지만 더 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ad는 어떤? 나쁜. 그러면 worse는 더 나쁜. 그 다음에 worst는 최악의. 그래서 옷 제일 못 입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worst dress라고 그러죠. 그러면 옷 제일 잘 입는 사람은? 아니죠. best dress라고 그러죠. 그래서 good, better, best. 그렇죠.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그러면 3번 풀고 나서 몇 번 풀고 싶게? 6번. 그렇죠. 6번 풀게 쉽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well, better, best죠. well, better, best. 됐습니까? 그러면 good은 좋은이죠. well은 어찌 잘 어떤 건강한. 됐습니까? well이 건강한이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good의 비교급인 better는 더 좋은이고 best는 가장 좋은이겠죠. 하지만 잘이란 뜻의 well의 비교급인 better는 더 잘, 더 어찌, 더 잘, best는 가장 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worse가 원래 뭐로부터의 worst가 뭐로부터 온 비교급 최상급이냐에 따라서 뜻이 worse의 또는 worst의 뜻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better도 뜻이 많을 수 있단 말이야. 더 좋은도 되고 더 잘도 된다. 그렇습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의 멤버들끼리 막 싸우는 거 내가 너 노래를 더 잘 불러.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한 명이 딱 나왔고 I can sing well 이랬더니 다른 애가 나왔고 I can sing better 이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한 명이 나왔고 I can sing the best 내가 가장 잘 불러.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ttle 가볼까요? 네. little 갈까? 네, 알겠습니다. little less least. little less least. little의 뜻이 little money 할 때 little의 뜻은 뭐예요? 약간 적은 돈이죠, 적은 돈. 그렇죠. 양이 적다. 그럼 less는 덜, 더 적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ast는 최소의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little money.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대가 서로 막 경쟁합니다. 그렇죠. 내가 했죠. 나는 뭐 This car needs little gas. 이랬어. This car needs little gas. 뭐야 이 차는 거의 뭐 기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름 넣어도 돼요. 그랬더니 B사에서 뭐라 그래. This car needs less gas. 이랬죠. 더 적은 가스가 필요합니다. 했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기다릴 때 얘가 뭐래? This car needs the least gas. 이랬죠. 최소의 이 세대 중에서 연비가 가장 좋아요. 가장 덜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 little gas, less gas, least gas 이런 식으로 적은 가스, 더 적은 가스, 또 최소의 가스, 최소의 기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에다 오일 넣는다 그러면 안 돼요. 오일은 연료로 쓰는 게 아니고 윤활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오일이라고 그러고 차량에 쓰는 연료를 보고는 가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기체 상태가 아니라도 됐습니까? 뭐에 줄이냐 말이냐 하면 가솔린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주유소를 뭐라 그래요?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일 스테이션 아닙니다. 자, 그다음 많은이 보이네요. 많은 many, 더 많은 more, 최 가장 많은 most. 그러면 했으니까 이제 8번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many하고 much가 똑같은 비교급과 최소급이죠. 그러니까 much가 많은인데 양이 더 많은도 more, 양이 가장 많은도 most다. 그러니까 more는 개수가 더 많은도 되고 양이 더 많은도 되고요. most도 개수가 가장 많은도 되고 그다음 양이 가장 많은 인도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아 이거 하려고 알았어. 자, 그래서 시간이 늦은 일 때는 뭐냐 하면 later, I'll see you later 할 때 더 나중에 보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레이티스트죠. 아이고 뭐 이상한 거 썼네요. 그렇죠. 레이티스트는 가장 늦은, 가장 늦게. 얘가 참 레이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두 되고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되죠. 그러니까 레이터가 더 늦은도 되고 더 늦게도 됩니다. 그럼 레이티스트도 가장 늦은도 되고 가장 늦게도 됩니다. 자, 근데 순서가, 레이트가 순서가 나중이냐는 뜻이 있는데 이때의 비교급은 레이터가 됩니다. 됐습니까? later. 그 다음에 마지막의 last.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꿀이 설탕보다 더 좋다 동의가 뭐라 그러는데? Honey is better than sugar. 그렇죠. Honey is better than sugar. 하면 되겠고요. 답이나 Bill은 그의 형보다도 더 많은 사과를 먹었다 하고 싶으면? Bill ate more apples than his brother. 그렇죠. 그 다음에 다솔아, Amy는 마크보다 더 늦게 도착했다 하고 싶으면? Amy arrived later than Mark. 오케이. 그래서 뭐 T를 한 번 더 쓰면 안 되죠. 이 경우에는 더 늦게니까. 그 다음에 규현아, 그의 습관이 내 습관보다 더 안 좋다 하고 싶으면? Then so his habits are worse than mine. 뭐 이렇게 뭐 머뭇거려. 그냥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 그녀의, 그녀는 경주에서 가장 늦게 들어왔다. Okay, last일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꼴찌란 말이죠. 그러니까 last의 순서상, 여기에 가장 늦게란 얘기는 시간이 늦게 왔단 말이야. 순서상 가장 나중이란 말이야. 순서상 가장 나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몇 등 하잖아. 몇 등.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 last의 반대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last의 반대말은, 그렇죠, 이건 first가 되는 거예요. first. 가장 먼저 first. 가장 나중에 last. 그러니까 late의 뜻이 여러분들 지금 조금 구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등수를 가리는데 가장 끝이라면 뭐고 last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PM3 하고 PM9 하고 AM11 하고 이 중에 가장 늦은 시간은 언제야? PM9이죠. 그럼 이거는 뭔 거야? 이게 더 latest time이란 말이야. 가장 늦은 시간. 뭔지 알겠습니까? 네. 아니 잘 뭐 확실합니까? 아니요. 문장을 봐야 되겠죠. 오케이. Well, better, best. 네, 네. 그렇죠. 건강한, 더 건강한, 가장 건강한, 또는 잘, 더 잘, 가장 잘. Much, more, most. 그다음에 little, less, least. 적은, 더 적은, 최소의. Ill, worse, worst.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도구를 마련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도구를 마련했으니까 실제 문장 속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만큼 어떠어떠 하다. 그러니까 나는 뭐 나는 너만큼 키 크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등 비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둘을 비교해서 그 정도 또는 대상이 어느 정도 같다라는 얘기를 할 때 씁니다. 그래서 형태는 as, 원급, as를 씁니다. as, 원급, as. 그래서 Kate is as kind as her sister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Kate is as kind의 뜻은 Kate는 만큼이나 친절하다. as her sister, 누구만큼? 그녀의 여자 형제만큼. 처럼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처럼 그녀의 여자 형제처럼 그 정도로 같은 정도. 이래서 as 원급 as 사이에는 무슨 시나 무슨 시가 온다. 어찌 시가 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시가 온 거죠? Kate is as kind as her sister. Kate는 그녀의 여자 형제만큼 친절해. 그 다음에 뭐 swimming is as good as running for your health. 오케이. 그래서 누가 누구만큼 어떻답니까? 수영
러닝 하는 것만큼 굿하다. 그래서 수영하는 게 달리기만큼 좋다. For your health. 뭐를 위해서? 건강에 수영이 좋은 정도나 러닝이 좋은 정도가 어떻다? 같다. 비슷하다. 이런 걸 보고 무슨 급 비교?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자, 근데 not이 들어가면 자, 나, 여기에 not이 없을 때는 as 원급 as지만 not이 들어갔을 때는 not as 원급 as도 되지만 not so as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때 so의 뜻은 매우란 뜻으로 쓰인 거죠. 매우 어떻지는 않다. 누구누구만큼. so가 매우란 뜻이 있죠? 네. 그쵸, 조각가 아저씨? 됐습니까? Okay, India is not so big as China. 또는 India is not as big as China. Okay, 그래, 뭔 소리예요? 그렇죠. 인도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이거 그럼 같은 문장이 뭐야? China is bigger than India.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China is bigger than India. 중 같은 소리 하네. 인이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인디아는, 인도는 is not as big as China. 인도는 중국만큼 크진 않다는 얘기는 결국 중국이 더 크다. 뭐보다? 인도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는 not이 없을 때는 뭐였지만 동등 비교였지만 not이 들어갔을 때는 누가 누구만큼 어떻진 않아. 네가 나보다 잘생겼진 않잖아. 라는 얘기는 네가 더 잘생겼다는 얘기죠. 내가 더 잘생겼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가 나만큼 키가 크지는 않잖아. 내가 더 커 이 말이죠. 너보다 내가 더 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안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다시 뭐가 됐다? 무슨 급 비교가 됐다? 날씨 들어가니까 비교급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n doesn't swim so well as his brother. 그래서 Ben은 수영하지 못하는 거죠. 만큼이나 잘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만큼? 그의 남자 형제만큼. 그럼 이거 같은 문장은 뭐? 그렇죠. Ben's brother swims than Ben. 됐습니까? Better than Ben의 남자 형제가 swims 한다. 어찌 swims 한다? Better. 더 잘 수영한다. 누구보다? Ben보다. 너무 대충 썼나? 다 알아보죠. Ben's brother swims better than Ben이나 Ben doesn't swim so well as well as his brother. 나 같은 뜻이다. Ben은 저 형만큼 수영 못해 란 말이야. Ben의 형이 Ben보다 수영 더 잘해. 나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죠. 조금 이따 이제 최상급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를 네 가지, 다섯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도 배우게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국 한번 장문해 보시기 바라죠. 자, 그럼 오늘 워크북은 알죠? 네. 포커스 51과 52의 워크북.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하시고요. 네. 뭘 몰랐었다. 아, 맞다. 됐습니까? 예, 비교급 비교까지 갑니다. 최상급까지 갈 거예요, 오늘. 네. 한번 했어봐. 그럼 끝인데요? 그래? 네. 괜찮네. 네. 자, 비교급 비교입니다. 비교급 비교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둘을 비교해서 둘 중 하나가 더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쓰며 better than, taller than, nicer than, later than 이런 식으로 쓴다. 뭐보다 더 뭐한. 오케이. 그래서 than comes home 알고 있죠? than이 일단 뭐합니까? 집에 오는 거죠. 팩트죠. 일단 집에 온다. earlier than mom 누구보다 더 일찍? 엄마보다 더 일찍. 됐습니까? 얘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죠. 어찌죠. 어떤 옵니까? 어찌 옵니까? 어찌 온다? 어찌 온다 더 일찍. 그러면 어찌 신데 early 같은 경우에는 early 같은 경우에는 ly라고 끝났으니까 more early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거 그 형용사
그렇죠. early는 형용사 부사 뜻을 다 갖고 있죠. 자,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느린, slow, 더 느린, slower, 더 느린, slowest. 그쵸? 그럼 얘는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입니다. 네. 근데 느리게는 뭐여서 느리게? slowly. slowly죠. 그쵸? 어, 그러면 얘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면 얘 slowly의 비교급은 뭐겠다? slowlier.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뭐 붙여서 무슨 시 됐으니까? ly 붙여서 어찌 시 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more slowly. 이렇게 한다고. most slowly 하고. 근데 early는 원래 얘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비교급은 뭐가 된다? earlier가 되는 거야. more early가 아니고요. 맞습니까? 더 일찍. 엄마보다 더 일찍. 그 다음에 이제 tigers are more dangerous. 누가 어떻습니까? 호랑이가 더 위험하대죠? than foxes. 못들보다? 여들보다. 호랑이들이 여우보다 더 위험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네요. 자, 비교급 앞에 아, 뭐를 쓴대요? 한번 일단 읽어나 볼까요? 비교급 앞에 뭐? much, even, still, far, a lot 등을 써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이 녀석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much, even, still, far, a lot 뭐라고? much, even, still, far, a lot 등의 뜻이 뭐다? Hardly. 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much의 뜻은 많은이었죠? 그쵸. 원래 뜻은 많은이잖아. 머치 머니 할 때 머치는 많은 돈이잖아. 네. 근데 그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많은 말고 훨씬. 머치 better. 훨씬 더 나은. 됐습니까? 자, even.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뭐였어요? 심지어. 그쵸. 심지어란 뜻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 많았죠. 물론 심지어란 뜻도 있는데, 훨씬. even better. 훨씬 더 나은. even better. 됐습니까? 네. 그 다음 still 무슨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죠 여전히 아직도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뜻도 있지만 still better 훨씬 더 나은 훨씬이란 뜻도 있다고요 far 무슨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먼 멀리 어떤 어찌 다 되고요 어쨌든 먼이란 뜻으로 알았는데 얘가 far better 한 뭐라고 far better 훨씬 더 나은 훨씬이란 뜻도 있다고 알겠습니까? a lot, thanks a lot 할 때 a lot은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그렇죠? 근데 얘가 많이란 뜻도 있지만 a lot better, 훨씬 더 나은.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그쵸? 뭐라고?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그쵸? 나 이거 외우려고 한 20번 정도 반복했는데요.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오케이, 매우 좋은. very good. 굿은 무슨 급? 원급. 아미안. 그렇죠, 원급이죠. 그래서 원급은 뭐로 꾸미고, very로 강조하고, very나 so로 하고. 여기에 much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비교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 비교. 비교를 말로 설명하면 무슨 급은 원급은 so 또는 very로 강조한다. 매우 좋은. very good. 근데 굿의 비교급이 뭐고? better. better고 훨씬 더 좋은 건 뭐다? much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뭐 이거 외우는데 뭐 장사 없죠 뭐.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마치 이분 사라진 거예요. 뭐라고? 마치 much better 또 still better 또 뭐? far better 또 a lot better 또 아니 제일 마지막은 사실 제일 불리하네 still better 어 뭐라고? 또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much better 맞습니까? 멋진 안 했잖아. 제가 했다고.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훨씬이란 뜻의 이 녀석들은, 얘를 선생님이 왜 외우라고 시키느냐. 이 문제 유형이 첫 번째. 오케이. 일단 나와 있는 예문 보고 얘기할게요. His brother is much stronger than him. 그래서 그의 남자 형이가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 하고 있죠.
그러면 시험 문제 첫 번째 유형은 1번 여기다가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 됐습니까? 이게 좀 어려워. 그러면 쉽게 내면 여기에다 얘 대신에 이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당연히 틀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얘는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Well, she runs even faster. 그녀가 어찌 뛴답니까? 빨리. 예, 훨씬 더 빠르게 뛴대죠. 그렇죠? 그녀가 저 그의 brother, 그렇죠? 몇 살짜리? 한 살짜리 brother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다닌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제 막 걷기 시작했겠지. 그렇죠? 됐습니까? 규현이 몇 살 때 걸었대? 기억이 안 난다. 기억 다 하잖아, 자기 몇 살 때 걸었는지. 네?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어? 몇 살 때 걸었대? 동기? 언제 밥 먹는 거나? 언제 밥 먹었는데? 8개월부터 밥 먹었어. 8개월부터 밥을 먹었다. 겁나 빨리 먹었네. 됐습니까? 뭐야? 빠른 거야? 빠른 거지. 빨리 오케이. 그렇죠. 지 동생이 없기 때문에. 동생이 있잖아. 그렇죠. 동생이 있는 사람 알죠. 됐습니까? 뭐? 나 참 물어봐야지 그래. 응. 하나 틀렸고 또. 저요? 어떻게 했어요? 네가 풀었잖아 찔려서. 아닌데 그거는 아직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얘기한 거잖아. 아 그럼 두 개. 한 개. 맞네. 어. 오. 소리 잘 나왔어. 나 한 개 틀렸어요. 또. 맞아, 에스터 할때나 그렇대. 톡으로 보내주는 거야? 왜요? 어? 둘보다 더 아래야? 셋? 네? 세 개? 둘보다 아래면 한 개죠. 아니, 둘보다 더 많이 틀렸냐고. 점수가 더 아래야. 두 개? 똑똑하지 않아? 엄청 중간에 내가 풀다가 기절했어. 왜? 그래서. 그러다 혼전해갖고 찍었는데 맞췄다. 오. 혼전하면 못 찍잖아. 두 개 찍어갖고 하나는 하나 맞췄다는 티. 나 OMR 교체까지는. 자,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 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덴 뒤에는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자,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He is, 원래는 그가 나보다 더 키가 크다라는 표현은 He is taller than I am이야, 원래는. 왜냐하면 얘가 전치사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원래 원래 접속사거든요. 것이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뭐가 뭐를 한다가 원래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가 나보다 더 키가 큽니다의 원래 표현은 뭐였다고? He is taller than I am이었어.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이거 여기 이게 이거 있지. 이거 사실 이거 반복하고 같은 거다 거의. 네. 모습만 다른 거지. 반복이죠. 네. 그래서 뭔 일을 하느냐 애들이 이걸 해.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났더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렇죠. 자, I로 끝나는 문장이 잘 있을까? 아니요. 그렇죠. I는 거의 어디에 있어? 거의 시작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I가 He is taller than I. 하니까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아. 더 말을 막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뭐 해버리? 에이 그냥 이상하니까 느낌이 이상하니까 I로 문장이 끝나버렸단 말이야. 맨날 시작할 때 쓰던 I를 He is taller than I 이러고 끝나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규칙에 어긋나는 거야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쓰는 거야. 목적격 형태로 써도 된다. 그 말은 왜 그러냐. 여기 주격으로는 만약에 뭐 I am taller than he 이래도 이상해. 그렇죠? 네. he로 문장이 원래 늘 시작했잖아. 네. 뭐 he is kin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he is ugly. 그렇죠? he is ugly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he is ugly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쵸. 이, 어글리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치? he로 원래 시작하잖아. 근데, I am more handsome than he. 막 이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주격이 아닌 모두 허용했다?
목적격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 이런 걸 보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관용적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냥 들어도 관용적 규칙이라는 얘기는 원래 원칙은 벗어나지만 봐주는 거 됐습니까? 원래는 안 되는 원래는 안 되는데요. 이거 한번 봐드릴게요. 아, generous 한 expression이에요. 무슨 아직도 지금 듣기 평가 얘기하고 있네? 아니 어떤 애가 컨설을 잘못해가지고 깜짝놀랐어요. 인식이 안 들어가지고 침대를 빌렸는데 그 컴퓨터 그 세트로 있는 걸 샀는데 그 하는 건 잘못했나봐요. 그래서 했는데 그냥 냈는데 그 인식이 안 들어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다시 해주신대요. 다행히. 와. 와 만약에 수능에서 그랬으면 어떡해요? 기말고사랑 수능 같은 거는 다 와. 그래 학교 시험이나 이랬으면 어떡해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떡해 인식이야? 컴퓨터라고 적혀있었을 거야. 컴퓨터라고 적혀있는데도? 근데 그거 제작사에다 봐 친구 다이소폴에 다이소폴 우와 와 골때린다 제작사에다 친구 넣으면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보상금 받는 거야? 뭐 손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일단 그거 하지 말라. 선생님 뭐 해내 말라 그러는데. 그렇죠. 한 3억 정도 요구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민지 studies English harder than I do 하고 있어. 원래는 민지가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다 할 때 민지 studies English harder than I do 해야 돼. 이 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 뭐 대신 왔다. study English 대신 왔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대동사라고 해요. 대동사 맞습니까? 피처럼 보였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민지 스터디 잉글리시 harder than me 해도 봐주기로 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입니다. 최상급 얘기하면 맨날 이 얘기 나와요. 셋 이상을 비교해서 둘이 비교하는데 어,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어 이러지 내가 가장 잘생겼어 이러진 않죠. 둘 사이에서 비교할 땐 더란 둘 사이에서는 무슨 말이 자연스럽다 둘 사이에서는 더란 말이 더 잘 어울리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근데 셋 이상 사이에서는 좀 가장 어떻다 라는 표현이 어울리고 셋 이상을 비교할 때는 그래서 무슨 급 비교를 쓴다? 최상급 비교를 쓰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수학 규칙처럼 뭐 셋 이상을 비교하여 가장 뭐뭐 하다라고 말할 땐 최상급 비교를 써야 됩니다 라고 무슨 뭐 공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 개를 갖다 놓고 세 개를 갖다 놓고 저 어느 게 빨갛지? 이렇게 물었어. 그치? 그러면 이게 더 빨개요. 이렇게 가장 빨개요. 가장 빨갛습니다. 뭐 이렇게 세 개 해놓고 길이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어느 게 가장 길지? 이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길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더 깁니다. 하지 않죠. 이게 가장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게 더 길지? 이게 더 깁니다. 이러잖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게 가장 길지라고 묻고 이게 가장 길 살짝 자 이게 가장 길입니다. 야바위 같은데 약간 어느 게 더 길게요?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시작 부분을 바꾸면 자 어쨌든 최상급은 그래서 뭘 좋아한다? 더를 좋아합니다. 더 베스트 더가 거의 있어야 좋아야 돼요. 한두 개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더 베스트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이렇게 분리해 놨구나. 자 여기에 of 플러스 복수명사 뭐 예를 들어서 쉽게 of my friends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of my friend가 아니고 of my friends 하면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떻다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에서는 뭡니까 전 세계에서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where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세 개를 들고 비교했죠 아까 전에. 그러면 세 개 중에서는 뭘까? 세 개 중에서 of the three 이렇게 되는 of the three 됐습니까? 근데 뭐 이 교실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이럴 때는 어디에서 in this class 이런 식으로 얘는 뭐에 대한 대답 아이고 이거 봐야 되는 거야? where에 대한 대답일 때는 in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 명사 여기 뭐 장소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특징은 무슨 명사다? 단수 명사가 온다는 거 in the world, in my class 그 다음에 of 플러스 복수 명사의 뜻은 누구누구 들 중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Kathy is the tallest girl. Kathy가 가장 키 큰 더 tallest 하고 있죠.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몇 명을 비교했는데? 5명. 그렇죠. 뭐 five children, five people 이런 말이 생각된 거예요. Five people. 그렇습니다. 다섯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근데 뭐 그 옆에 가볼까요? The building is the tallest one. 그렇죠. 그래서 the building is the tallest building 대신 원고이 되고 그 빌딩이 가장 높은 건물이다 in the city 어디에서 그 도시에서 이건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그 도시에서 in the city 그 다음에 he walks the fastest 그가 뭐한다? 가장 빠르게 걸어댕긴다 of the three 몇 명의 사람들 중에서? 세 명의 사람 대중에서 여기도 of the three people 이런 식으로 무슨 명사 복수 명사가 생략됩니다. This is the most 뭐 this product 프로덕트가 뭐죠 프로덕트 그렇죠 상품이죠 of all products 이런 말 붙여놓을 수 있단 말이야 이 상품이 어떻다 가장 비싸다 of all products 뭐들 중에서 모든 상품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예, 초희야, 우리 학원에서 시험 치는 것도 조금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예, 내가 너의 정확한 실력을 파악하기 좀 힘들어. 에 몰라, 뭐 귀찮아. 여기서 내가 귀찮아.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어? 아니. 열심히 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Okay, he runs the fastest. 그가 가장 빠르게 달린다 in the world. 그래서 he의 이름은 지금 현재 he의 이름은 몰라요. 우사인 볼트겠죠 뭐. 걔 아직도 제일 빨라요? 일단 일단 세계 신기록 갖고 있잖아. 진짜요? 아직도요? 네. 깼어요? 저 깼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깨졌나? 지금 좀 깨져서 할 때가 됐나? 예전에 그거 일본이 제일 많이나 은퇴해서 오려나? 뭘 여긴데 일단 그쵸? 아직 우사인 볼트인데요? 9초 58 2016년 거예요 그래? 네 그렇네요 2016년 올해 50m 9초 나왔다 50m 9초 난다고? 그 심각한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자, 이 정도면 되겠어? 없네 최근 1일은 없고 최근 1일 주일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네 인공지능 1개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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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티? 차 얘기 나오네 일단은 우사인 볼트입니다. 아닙니까? 네 이거 그 다른 남 네가 한번 하든지 내가 재줄게. 오케이. 그다음에 this is the most expensive car in the country. 이 차가 가장 비싼 차다. 그 나라에서. 네. 레이는 그의 친구들 중 가장 어리다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은 누군가요? 오케이. 1번은 누구누구 들 중에서야 어디에서야 어디에서 누구누구 들 중에서죠 2번은 어디에서야 누구누구 들 중에서야 어디에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구누구 들 중에서는 of friends 인디에는 in the village 이런 거 보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무엇인가요? 네, 치타는 모든 육지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다. 김샘은 이 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샘이다. 축구는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들 중 하나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one of 뒤에는 뭐? one of 뒤에는 뭐? 복수명사 많이 얘기했죠?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 이것은 가장 긴 강들 중 하나다. 오케이. 단수 써 있을 때 틀렸는 거 눈치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Ben ate the mochiest hot dogs of the three. Julia is one of my best friends. The man is the baddest person in this town. He is the most famous actor of the world. Alex is the most heavy boy in his class. It was one of the best exciting games.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뭔가요?
이 중에서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다. 1번은 어디 어디에서야? 누구누구 들 중에서야?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고. 2번은 어디 어디에서야? 누구누구 들 중에서야? 누구누구 들 중에서 됐습니까? 이거 왜 물어봤는지 알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네? 뭐? 아, 다 했어? 좀 이따 내, 좀 이따 거기 옆에 놔두고 거기 그냥 올려놔. 내가 챙겨갈게. 퓨랑 이틀 중에서 멀찍 올라가고 당찍 왔어. 그랬나? 잘했다, 잘했다. 자, 그 괜찮아. 다음에 23에 조사할 것들 먼저 하겠습니다. 예? 22다 했었어. 22에 조사할 거다 냈잖아. 밥이나 내 것도 다 했네? 네가 복습을 안 하니까 모르죠. 네? 선생님이 단순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와우, 내 머릿속에 지우개네. 와우, 어제 종교 정확히 뭐 했는지 기억이 안 와우. 준비는 되셨나요? 꼭 책을 펼쳐라 그래야지. 봐봐, 주연이 봐, 펼치고 있잖아. 제가 먼저 폈어요. 제 삐문인데요, 선생님. 자, 21 하는 줄 알고 21딱 펼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치, 유연아? 자, number 23. 카테고리. 유머. 휴머 아니고요, 유머. 타이틀. 프레드릭. 홀링스워스죠. 프레드릭 홀링스워스. 보아하니까 여기도 대문자고 여기도 대문자인 걸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그렇죠. 고유 명사 사람 이름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네임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퍼스트 네임이라고도 하고 또 예? 미들 네임은 보통 캐톨릭 신자들 있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좀뭐 미사 받으면서 아니 세례 받으면서 미들 네임을 받죠. 보통 보통 세인트의 이름을 씁니다. 세인트. 세인트가 뭐죠? 세인트. 성자죠, 성자. 성경에 나오는 성자의 이름을 미들 네임으로 보고, 미들 네임 얘는 없고요. 자, 프레데릭을 앞에 나오니까 퍼스트 네임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 이렇게 기분 네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이야, 이름이야, 이름이란 말이죠,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홀링스워스를 보고 뭐라고도 순서상 끝에 있으니까 레스트 네임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러기도 해. 그렇죠.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말로 뭐예요? 성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브는 기브로부터 왔는데 기브의 뜻이 뭐니까? 주다니까 3단 변신은 뭐고? 그렇죠. 기브 게임 기브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밖에 무슨 씨야 이거? 그럼 내가 이걸 얘한테 줬어. 그렇죠. 그럼 얘는 나한테 뭐 한? 그렇죠. 그러니까 기브 네임의 뜻은 준 이름이야, 받은 이름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성을 뒤에다 얘기합니다. 오케이, 먼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Ian and friend are best friends. Ian and friend are best friends. 이 Fred가 Frederick Hollingsworth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딱 하는 거 Frederick을 줄여서 Fred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last Friday afternoon. Last Friday afternoon, they had a fight in class. They had a fight in class. They fought. They fought. Because they both liked the same girl. Because Because they they both both liked liked the the same same girl. girl. 안 읽어봤어요, 여태까지? 네. 오케이. 안 읽어봤는데 너무 웃겨 보여. Okay. 아, 그랬습니까? Fred called Ian a bad name. Fred called Ian a bad name. So Ian hit Fred. So Ian hit Fred. Their teacher was very angry. Their teacher was very angry. Very hungry? He said to both of them, he said to both of them, I'm very disappointed in you. I'm very disappointed in you.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stay here. Stay here. After class. After class. And write your name. And write your name 1,000 times. A 1,000 times. After the last class.
After the last class, Ian and Fred stayed in the classroom. Ian and Fred stayed in the classroom and began writing. Soon, Fred began to cry. The teacher looked at him and said, why are you crying, Fred? Because his name is Ian May. And mine is Frederick Hollingsworth. He answe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사할 건, 첫 번째, Ian and Fred are friends. 이 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맞을래? 됐습니까? 와, Ian and Fred are best, 왜 best friend 하면 왜 안 되는지. Ian and Fred are best friend 하면 왜 안 되고, friends를 왜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a fight이 뭐야? Have a fight. 싸우다. 오케이. Have의 3단 변신. Have had죠.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Last, 그렇죠. Last Friday afternoon이라는 과거에 있었으니까. Have 대신 had 써야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they fought because they both liked the same girl. 오케이. 그래서 fought는 뭐로부터 왔어? Fight의 3단 변신. Fought. 그러니까 had a fight 대신 뭘 써도 되는지 조사해 오세요. 됐습니까? Had a fight 대신에 뭘 써도 되는지. 됐습니까? They had a fight in class. They fought because they both liked the same girl. Okay. Same은 뭘 좋아해? Same은 더를 좋아하죠. 됐습니까? The same girl. 이렇게 only도 더를 좋아하죠. The only girl, the same girl 이런 식으로 더를 좋아하는 몇 가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일한, only, 똑같은, same, the only, the same. 그 다음에 both의 뜻이 뭔지 좀 조사해 주시고요. 네, both like the same girl. Fred called Ian a bad name. Call A a bad name. 한번 왜 call A a bad name? A에게 욕하다. 그렇죠. A에게 욕하다. 그니까 그대로 하면 A를 나쁜 이름으로 부르다 일 것 같은데 A한테 욕하다. A를 나쁜 이름으로 shit 이러면 있습니까? 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습니까? Get 이말만 됐습니까? Okay, so Ian hit Fre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콜드하고 힛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그렇습니까? 힛의 3단 변신. 힛. 좋습니까? So, 이안이 프레드. 프레드가 먼저 욕했고 이안이 프레드를 때렸네요. The witch is very angry. 오케이. 그래서 he said to both of them. 이건 내가 얘기를 하지. 내가 설명했고, I'm very disappointed. 오케이, 그래서 disappointed는 뭔지 약간 뻔하죠 이거. 이게 disappointed라고 딱 써 있고 여기에 이런 거 써 있으니까 내가 뭐를 조사해보라 할 것 같아. Disappointed. 그렇죠, disappointing, disappointed죠. 그렇습니까? 아따. 여러분들 2학년 때도 되게 잘할 거예요 아마. disappoint. Disappointing.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isappointed 세 가지에 대해서 이 녀석들의 관련 뭐 어떤 뭐 이런 건지 맨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I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U에 대한 얘기. I가 보고 싶어. 뭐 그렇겠지 뭐. Stay here after class and write your name 1,000 times. 티어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 write your name and 여기 times에 대해서 뭐 얘기하라고 했고 뭔가 해오세요 times에 대해서. 무슨가?
타임즈에 대해서 뭐 얘기 좀 해줘. 그럼 여러분들 이 타임즈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좀 해주면 돼, 나한테. 네. 됐습니까? 오케이. 아. After the last class, Ian and Fred stayed in the classroom and began writing. 오케이, writing은 뭐 해오라는 거겠어요? 뭐냐? 그렇죠. 1번이냐, 2번이냐. Soon, Fred began to cry. 그래서 to cry는 뭐에 오라는 거겠어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왜? 5번은 아직 안 가셨는데. 아, 5번까지 넣었거든. 결과적으로 5번 넣었, 배웠으니까 5번이냐. 뭐 넣어나 안 넣어나 뭐 하나 뭐 딱 보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teacher looked at him and said. 오케이, 힘에 대해서는 뭐 그거겠죠? 됐습니까? 힘에 대한 얘기 해보시고요. Why are you crying, Fred? crying에 대한 얘기 해주시겠죠? Crying. Why are you crying? 한테 crying. 1번이냐? 2번이냐? Because his name is Ian May and mine is Frederick Hollingsworth. He answered. 그래서 여기에 mine은 요렇게 써도 되죠? 네. 그렇죠? 아 참, 그리고 마인의 다양한 뜻 한번 주세요. 알고 있던 거 포함이야. 뭐 알고 있는데? 나이버. 뭐? 나이버. 아, 그건 빼고. 됐습니까? 여기 뭐 나의 마인이 나의 것인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얘 빼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또 가면 되겠네요. 어? 여기 밑에 나오네? 하려고 했던 거? 자, 그래머트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새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 보스하고 그 다음에 이더하고 그 다음에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Both, either, leader. 얘들에서 뭐 하겠다? compare 하겠단 말이죠. 이거 쓸 수 없고요.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자, 비교는 왜 하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그렇죠. 잘 안 해요. 뭔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죠. Both, either, leader. 오케이. 그래서 both, either, leader를 같이 하는 이유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얘들을 썼단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다. 뭔진 몰라도 하여튼 뭔가 둘에 대한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뭘 쓴다? 보스나 이더나 리더를 쓴다. 그러니까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보스는 이렇고요, 이더는 이렇고요, 리더는 이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다 같이 이거 좀 빠르겠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봤죠? 아닌가요? 자, 세 문장 비교하겠습니다. Both of my parents are from Gumi. 이건 뭔 소리일까요? 일단은 참 부모님 몇 분이야?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어떤 뭐 사고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없다면 일단적으로 두 명이죠. 그렇죠. 그럼 세 분 있는 사람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은 Both of my parents are from Gumi. 이건 뭔 소리일까? 우리 부모님 두 분.
그렇죠. 부모님 두 분 다 구미 출신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either of my parents 이것도 좀 눈에 띄죠. 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이건 뭔 소리일까? 그렇죠. 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는 나의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구미 출신이다. 두 분 중 한 분은 구미 출신이야. 그래서 이게 둘 중 하나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더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니더는 뭐랑 뭐가 짬뽕된 거냐면 not하고 either가 합쳐지면 not either 있죠. not either가 니더가 됩니다. not either, nei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는 그럼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죠. 뭔 소리다?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구미 출신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Okay, hold the rope with your either hands. 이건 뭔 소리? Hold the rope. 뭐 하래요? 밧줄을 잡으래죠? 네. With your either hand. 한 손. 네. 그렇죠. 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으니까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아라 이 뜻이야. 됐습니까? 어쨌든 손 하나는 써라 이 뜻인데요. 만약에 with your both hands 하면 이거는 두 손 다 써라. 아주 위험하니까. 됐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한 손만 가지고 하다가 놓쳐가지고 또 바다에 떨어져서 죽지 말고 양손 다 꼭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 both를 쓰면 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둘 다에 대한 얘기고 either를 쓰면 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둘 중 하나고 neither를 쓰면 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둘 중 다 아닌 안 해당 사항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either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 either가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서 이것도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1들이 이거 사실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A랑 B가 대화합니다. A가 자, 이제 7시가 다가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N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B가 그렇죠? 계속 N을 빼먹네? 허그리 하네 자꾸.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A가 다른 상황이야. 비도 만약에 배가 안 고프다면 I'm not hungry. 저럴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either가 무슨 뜻도 있다. 또한 아니다 라는 뜻이 있어. 제가 why hungry 이런 쪽입니다. 네? either에 낯을 포함한다니요. 그게 아니고요. 나 그러니까 누가 어떻지 않다 그랬어.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떻지 않다면 어? 그러면 뭘 써야 된다? 또한 역시란 뜻으로 to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either. 그래서 either의 뜻을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어떻게 외웠냐? 또한 아니다. 또한 어떻지 않다일 때는 뭘 써야 된다? 또 얘도 그럼 이 녀석들의 단어의 뜻만 하면 둘 다 또한 역시죠. 네. 그렇죠? 근데 either는 뭐가 있을 때 써야 된다? not이 있어요. 그래서 not either 해서 not either를 같이 익혀도 되고 not either는 또한 그렇지 않다. 난 배고프지 않아. 나 또한 배고프지 않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to를 쓰면 안 되고 not either를 써야 되고요. not either를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했더라? 그렇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뭐가 되냐면은 얘는 줄여서 me neither가 되고 얘는 줄여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얘는 줄여서 뭐가 된다? be too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not이 없어졌죠. 그렇죠. not이 없어지니까 not하고 뭐하고 합쳐질 수밖에 없어? either하고 합쳐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됐다? neither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한 거냐? 일단 시작은 both가 둘에 대한 얘기한 건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둘다 해당 사항 있을 땐 보스고, 둘중 하나만 해당 사항 있으면 이더고, 둘 다 해당 사항 없으면 니더 쓴다. 근데 이더랑 니더가 다른 뜻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한 건 뭐냐. 보스를 쓰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보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할 때 뭐 썼어요? Both of my parents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너와 나 둘 다 both you and I 해도 된단 말이에요. Both you and I, both of us. 됐습니까? 그래서 both of my parents are American. 부모님이 몇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미국인이다. 됐습니까? I like both summer and winter. 그래서 나는 뭐랑 뭐를 둘 다, 여름과 겨울 둘 다 좋아한다. 그러면 이걸 좀 바꿔서 나는 겨울과 여름, 아 이거는 안 가르쳐서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8행에 있는 거 일단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시작. 두 부정사,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취한다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진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얘 보이죠? 네. 그쵸?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죠 이거?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빠진 것도 보이죠? 누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like to do, like doing, love to do, love doing. 그럼 love를 그런 규칙이 가능하게 해줬으니까 정반대 뜻이 뭐?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다, hate to do, hate doing. 그 다음에 얘나 얘는 뜻이 똑같잖아. 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begin to do, begin doing, start to do, start doing. 그렇죠? 얘가 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통이 몇 개 생겼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제일 먼저 만난 건 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까? 인조이 할까? 그 다음은 like고, 그 다음은 try. 얘들 둘의 공통점은? 그렇죠.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얘는 뜻도 안 변하죠. 네. 근데 얘는 try의 뜻이 바뀐다 이런 얘기였죠. 그럼 want 종종이었던 게 뭐였더라 뭐 이런 게 했잖아. 그렇죠. 네.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다 까먹었죠. 그렇죠. 뭐 당연합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decide to d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njoy doing, 오, mind doing, give up doing, keep doing, avoid doing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자꾸 얘기할 거니까 내가. 10번, 12번? 이거는 좀 이제 많으니까 한 12번 정도 얘기하면 외우고. 넌 15번 할래? 저 12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3번부터 내가 딱 봐 하면서 다시 할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얘기한 거 이거 다 배웠던 겁니다. 됐습니까? 얘들은 지금 이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걔가 누군지 아무도 기억 안 납니까? C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아, 크로스. 코스트? 아니, 크로스. 크로스? 컨티뉴. 그렇지. 컨티뉴.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할 때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그래서 이거 이게 다 되는 애들은 얘들만 외우면 여러분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begin to do, like to do, love to do, to do doing 다 되는 애들, 성격 좋은 애들, 골고루 먹는 애들, 편식하지 않는 애들, 이렇지 않은 애들, 저렇지 않은 애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I started reading a new book.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는데 무엇을 새 책 읽는 것을. 여기 목적어란 얘기가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데다, what에 대한 데다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걸 보고 목적어를 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I started reading a new book 해도 되고 I started to read a new book 해도 된다. She ate doing the same work day after day. Day after day가 뭘까요? 매일매일.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Every day. 그렇죠. Every day죠 이거. Every 뒤에는 단수. 그렇죠. 단수.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 됐습니까? 셀 수 없는 거 못 옵니다. 오케이. 뭐 그런 거 나와 있네요. 이거 다 했던 거라서 간단하게 된 것 같고요. 이건 새롭게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
뭐야, 22까지는 다 조사해봤죠? 뭐, 선생님, 뭐, 시간이 없었어요. 뭐, 이런 사람 없겠죠?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4. 보겠습니다. 네. 왜? 네. 오케이. 그래서, 네. number 24. category environment. title We love bicycles. environment가 뭔데? 네. 환경. 환경이죠, 환경. 오케이, okay, 그래서 일단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Here is a land of bicycles. Here is a land of bicycles. In this country. In this country. The bicycle is king. The bicycle is king. 그래? 네? 얘가 막 저놈의 머리를 날려라 뭐 이런다는 얘기인가? 오케이, okay, 계속 미안합니다. More than 40% of people cycle to work or school. More than 40% of people cycle to work or school. Because of this fact. Because of this fact. This country has very clean air. This country has very clean air. 우리나라 미세 먼지 없나 보네, 얘들. Now you may guess this country is the Netherlands. Now you may guess this country is the Netherlands. The name Netherlands means a low land. The name Netherlands means a low land. 50% of its land is less than 1 meter above sea level. 50% of its land is less than 1 meter above sea level. 레스 반갑죠? 네. Okay, even the highest hill is only 323 meters high. Even the highest hill is only 323 meters high. 300.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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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to move around on a bicycle. Besides, this country is blank. This country is blank. Almost every town and city has bike lanes. Almost every town and city has bike lanes. They also have many car-free areas. They also have many car-free areas. Where cars are not allowed. Where cars are not allowed. For these reasons. Most people travel by bicycle. Most people travel by bicycle instead of by car. It is no surprise. That people call the Netherlands the land of bicycles. Okay.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More than. 뭐뭐보다 더. 뭐뭐 이상. 그 다음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사이클 여기 사이클인데 사이클 자전거 타다 오케이 자전거 타다 그렇죠 여기 자전거 타다죠 그렇죠 물론 자전거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자전거 타다죠 여기선 오케이 그 다음에 guess 추측하다 라고 생각하다 그 다음에 less than 1 meter 1미터보다 더 좀 더 쉽게 얘기해봐 1미터 이하죠 됐습니까? 1미터 이하 less than 1 meter 됐습니까? 1미터 이상 than 1 meter 1미터 이하 less than 1 meter 1미터 이상 more than 1 meter 그 다음에 above sea level above sea level 바다 해수면 위죠 그렇죠? 어디로 above sea level 해수면 위로 above sea level above 반대말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좀 이따 물어보겠죠 뭐 어차피 오케이 그 다음에 반갑죠 하이 이스트 한참 배우고 있죠 우리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besides 게다가 그렇죠. beside는 뭔지 묻겠죠. 좀 이따가 beside하고 besides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car free 그렇죠. 차 없는. 그 다음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for these reasons 이런 이유들로 뭐 아 시간이 좀 그렇네. 여기까지. 아 잘했어. 오케이. 에이.